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우려하며 매우 껄끄럽게 바라보는 표정이 역력한데요.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타격에 쓰일 무기를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공급하는 상황을 뒷짐만 진 채 바라보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나토 사무총장도 미국과 보폭을 맞췄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더 이상 한반도 문제만이 아닌 글로벌 안보 이슈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Putin's visit to North Korea demonstrates and confirms the very close alignment between Russia and the authoritarian states like North Korea, but also China and Iran. 미 백악관은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성명을 상기시키며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통해 강대강 구도가 아닌 정치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That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as the only way to resolv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hope this is a message that Putin will convey to Kim in their discussion. 대선 전국에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장에 관여 중인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푸틴의 이번 방북을 껄끄럽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우윤입니다.